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라며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무엇일까요? 자, 이제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 나서서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탄핵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김남국 등등의 주변 의원들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상황은 다르죠. 과거 윤영찬 기자가 쓴 기사에 이낙연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있다. 사진 보면 몸싸움, 행동조회도 투입됐다. 내가 보기에는 이낙연 당시 의원이 노무현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있는 김남국 의원도 이런 주장을 이어갑니다. 김남국 의원이 사진 세 장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장면, 탄핵 반대를 하면서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스크럼을 짜지 않았냐? 라며 이낙연 의원의 사진을 공개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두 번째 장면, 이낙연 후보가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에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에 진입했다라며 사진을 또 공개하고요. 세 번째, 당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이낙연 의원이 무심히 바라보는 사진도 거짓이냐라고 뭐 나름 세 가지 장면을 제시하며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냐라는 공세를 이어갑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이것도 참 이례적인 논란인데 본인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수없이 밝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당신은 찬성을 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근데 재미있게 진실을 아무도 모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굴 찍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언론에 이낙연이 말하자면 반대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흔적은 있어요. 탄핵에 반대했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들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나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당내에서의 당신 어디에 앉아있고를 다 정합니다. 그 자체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렇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뭐 국회의원 할 때 격돌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편성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반대했더라도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 예. 사진 하나만 가지고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찬성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명백하게 엊그저께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도덕성 논란일 뿐이지 이재명 후보 측이 저 사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찬성했지라고 얘기하는데 개연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어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고요. 이낙연 캠프 측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박합니다. 반대했다. 이재명 캠프는 맹목적 마타도와 무차별적 비방을 멈춰. 자, 그럼 그날의 진실은 그때 당시에 국회 출입 기자 반장을 했었던 반장 아니었어요? 당신 안 했습니다. 반장 부반장이었나요? 아니, 당신 국회를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사건 사회부 있었죠. 사회부 있었고 2004년도에. 예. 그렇군요. 사실 진실은 근데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네.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김영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시 기사를 보면 반대표가 두 표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 하나는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이라는 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어허. 만약에 두 사람의 나도 반대했다. 그러니까 16대 국회의원 중에서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는 거죠. 아 누구 한 명이 반대표가 두 표인데 나오면 그렇죠. 또 누군가가 나와서 나도 반대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는데 김영주 의원님 몇 대 국회의원이었어요? 17대. 아 그 다음이었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 이 자리에서는 안 돼. 그렇지 않다면 예. 만약 둘 말고 더 나온 사람이 없다면 16대 의원 중에서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낙연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걸 본인이 이제 이낙연 의원이 진짜 실제 찬성을 해놓고 반대했다고 말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대선 문제죠. 후보로서 굉장히 네, 큰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누군가 나온다면 사실은 후보 사퇴감이에요. 미국을,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건 네. 굉장히 그건 거짓말 논란을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찬반 네. 논란이 거짓말이기 그런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그렇다 그러면 반대표 두 명을 찾아내야만 하죠.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그렇죠. 16대 누구 중에. 그것이 논쟁이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보여준 저 사진의 상황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쨌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낙연 의원이 취했던 태도만 가지고 넌 찬성했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 논쟁을 끌고 가려면 이재명 캠프에서 보다 더 분명한 뭔가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잘못하면 이재명 캠프가 이재명 지사가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마타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야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화문 쪽에 종로 쪽에 정하셨을 때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기 어렵다. 총장의 입장을 좀 지적하는 게 여의도 정치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게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윤석열 두 주자를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겁니다. 지금 잘못된 조언 듣고 계시다.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격입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질 않죠. 자, 뭐 이렇게 지금 입당을 두고서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어떻길래 이 대표가 이렇게 입당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최시든 여론조사, 김수현 교수님. 자, 이거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인데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27%로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낙연인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좀 지지율이 점차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서 또 이번 또 양자 대결을 봤을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좀 격차도 좀 생겨나고 있고 또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도 이낙연 전 대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 열렬한 지지의 어떤 그런 기운에 비하면 점점 그런 것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뭐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제 너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내는 메시지들이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지만 주로 이제 우파적인 메시지를 자꾸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선도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제 막 티키타카를 소위 말하면 하고 있는 상황 하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가 확실히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좀 인지도라든가 또 지지도들이 조금은 좀 수그러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표의 주장처럼 들어오는 게 낫나요? 윤 후보의 주장처럼 안 들어가는 게 낫나요?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성 정치와는 좀 선을 긋고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지금 입장에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거기 안에서 또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들어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로 이제 들어오라고 하겠지만 막상 그 안에서 진짜 현실 정치를 겪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확 들어가기로 전격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바깥에서 그 이제 다 국민의힘 바깥에서 점점 자신의 지지도와 입지 같은 것들을 좀 더 굳히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뭔가 경선 같은 것들이 좀 치러지고 나서 나중에 어떤 단일화를 이루는 식의 방식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하지 지금부터 벌써 들어가가지고 그 당내에 있는 여러 주자들과 경선을 치러 나가면서 그것들을 산 넘어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